친구를 얘를 좀 먹어볼까 하는데. 땡큐. 아, 여기가 지금 리오시 실지라고 큽니다. 지금 원래 저녁에 좀 오는데 이따가 저녁에 그 화려한 그 조명들을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벌써 이제 시작했어요. 지금 벌써 거의 7시 가까이 됐는데 와, 아직도 환해요. 아, 하늘이 죽이네요. 여름이라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늘은 얘를 좀 먹어볼까 하는데 얘가 특이하게 생겼죠. 얘가 뭔가 특이한 맛이 난다 그러는데 얘가 맞네요. 여기 집은 이게 전문인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지금 닦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T로 애기 있네요. 베이비가 여기 있네요. 사랑아, 사랑아, 아빠 봐봐. 애기 엄마 해주세요. 애기. 아, 조용해졌어요 지금. 직원들은 괜찮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죽이고요. 죽, 돼죽. 요건 초콜한데 요 안에 뭐가 톡톡 알 같은 게 씹혀요. 그래서 아주 맛있어요. 얘, 얘가 아주 좋죠. 얘가 이제 특이한, 특이한 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굴입니다, 굴. 전에 아는 지인분이 친구가 굴을 먹고서 식중독 걸렸다 그래가지고 아 제가 시켰는데 갑자기 먹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문제 없겠죠. 여기는 좀 괜찮아, 문제 없을 거라고 먹었으니까. 뭐냐면 이번에는 개죽, 개, 꽃게, 개죽. 보시면은 새우랑 우리가 있죠 이게. 해산물이 엄청 많이 들었네요. 꽃게가 들어있고 튀겠습니다. 이거 네,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이거 뜨거워요? 약간 해산물 맛이 좀 많이 나고요. 국물이 아주 진합니다. 국물이 아주 진하고 새우를 넣어서 새우가 아주 중국이 새우가 좀 유명한 것 같아요. 사람들도 많이 새우를 되게 많이 좋아하고 되게 연하고 새우 향이 좀 많이 나요. 마늘이, 마늘이 들어가 있어요. 마늘. 현대산 그냥 먹는 거 같아요. 이 안에 알 같은 게 있어요. 보시면은 먹겠다고 크게 못 먹어봤던 개도 아니고 새우도 아니고
새우도 아니고 랍스터 같은데 약간 랍스터가 좀 드라이한 느낌? 드라이한 랍스터? 약간 지포 맛이 좀 나요. 지포 맛 맥주 안 좋아. 까기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오징어 먹어. 오징어가 별미예요. 왜냐면은 꼬치구이처럼 이제 뜨뿌레 꽃 나온 거예요. 제 그 꼬치 하나 있는데 그 꼬치 같은 그 되게 크게 꼬치 냄새 그 냄새가 그 여기에 요거 있죠. 요게 새끼인가 봐요. 여기 새끼인 것 같아요. 얘네들이 얘가 새끼야. 새끼 얘네가 나와요. 됐어. 이런 게 얇은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여기.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오늘. 내가 바로 집에 다 왔어요. 야외 자리도 있는데 시드부 이거 전원이 아주 강추해가지고 프로핏이라고 하죠. 요게 중국에서 아주 시즌이 되면은 아주 괜찮아요. 그리고 코라 같은 것도 시켰습니다. 이거 맥주 기계에서 나오면서 이 맥주가 보시면 꽤 크죠. 그리고 이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요거 시두부 시두부 나왔어요. 스팅키 이제 주 지금 뽕빵 다 먹었어요. 아, 이거 2시간 후 시체입니다. 시체. 아, 죄송합니다. 제가 먹는 거를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먹느라고 유튜브를 많이 안 해봐가지고